2006 월드컵은 이동국이 지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한을 푸는 대회가 될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두 달여 앞둔 2006년 4월 5일 인천과의 K리그 경기에서 이동국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고 98 월드컵 이후 8년을 기다려온 월드컵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때 곧 계약이 만료되는 이동국의 이적료를 받고 싶어한 포항에 의해 이동국은 수원 삼성으로의 이적이 거의 성사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팀의 승리를 위해 출장을 부탁받고 뛰었는데 그만 안타까운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국가대표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던 이동국이 빠진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국은 2002년 때는 당연히 출전할 것처럼 자만했다가 탈락해 충격이 컸지만 이번에는 할 것을 다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후련했다고 밝히며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에서 재활을 마친 이동국은 하반기에 복귀했고 시즌을 마친 후에는 부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의 제의를 받고 EPL 무대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베르더 브레멘에서 뛸 때는 아일톤, 피사루라는 막강한 투톱과 다퉈야 했던 이동국의 새로운 경쟁자로 또 야쿠부 비두카라는 만만치 않은 투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동국의 데뷔전은 2007년 2월 24일 설기현이 결장한 레딩과의 경기로 후반 5분을 남겨두고 투입되어 회심의 왼발 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적응 기간을 가지며 많은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이동국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신임을 얻으며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2007년 7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컵에 참여하던 중 이훈재, 김상식, 우성용 등의 고참급 선수들과 함께 룸술집에 방문해 음주 가무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선수들은 고참 선수들끼리 대회 중 음주 및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한편 해당 술집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2차까지 이어졌다고 보도를 했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에서 2차 및 문란한 파티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각 선수들에게 1년의 대표 자격 정지 및 징계가 주어지며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음 시즌을 앞두고 주포였던 비두카와 야쿠부가 모두 팀을 떠나 이동국의 주전 경쟁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살리 툰카이, 알리아 디에르, 미도, 아폰소 알베스 등을 영입한 미들즈브러에서 여전히 쉽지 않은 주전 경쟁을 펼친 이동국은 FA컵과 리그컵에서 각각 한 골씩을 기록하긴 했지만 결국 EPL 데뷔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1년 반의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동국이 친정팀 포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계약 조건에서 이견이 생겨 이동국은 성남 1화에 입단하게 되는데 성남에서 이동국은 13경기에 출장해 한 개의 페널티킥을 포함한 두 골에 그치며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후 새로 부임한 신태용은 이동국, 김상식, 박진섭 등을 과감하게 전력에서 제외했는데 갈 곳이 없어진 이동국에게 손을 내민 것은 전북의 최강희 감독. 노장 선수들의 힘을 믿는 최강희 감독은 재기를 다짐하는 이동국과 김상식을 동반 영입했고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어 이동국은 모든 대회 36경기 출장, 26골을 넣는 대활약을 펼쳐 전성기 때도 못해본 K리그 득점왕 및 MVP에 등극합니다. 이전까지 프로로 11년을 뛰면서 잦은 풍파로 인해 통산 64골에 그쳤던 이동국이 1년 만에 26골을 넣었으니 부활이 아니라 환골탈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동국은 첫 시즌 K리그 우승과 함께 세 번째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이런 활약에 허정무 국가대표팀 감독도 이동국을 재발탁했고 월드컵을 앞두고 골 감각이 또 절정에 달한 이동국은 동아시아 대회에서 일본을 상대로 득점, 또 드록바가 이끄는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장기인 발리슛 득점을 선보인 후 1년여 전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월드컵 명단 합류에 성공합니다. 98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출전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이동국의 역할은 12년 전과 마찬가지로 조커였는데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는 이미 1대4로 패색이 짙은 경기에서 10여 분을 남기고 출전해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는 16강 우루과이전,
0-1로 뒤지고 있던 후반 15분,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동국은 투입되었고 얼마 후 이청용이 동점골을 넣으며 기세가 올랐지만 수아레즈에게 다시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가게 됩니다. 경기 종료를 5분여 남은 상황, 박지성의 패스를 받은 이동국에게 완벽한 찬스가 다가오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동국은 다시 한번 대회의 주역이 되는데 실패합니다. 아쉬움이 안 남을 순 없지만 그래도 월드컵에 다시 출전해 도전했다는 것에 의미를 남겨두고 이동국은 K리그에서 전북에 전념하며 뛰었고 계속해서 우수한 골 감각을 이어갔습니다. 2011년 시즌을 모든 대회 38경기 출장 25골을 넣은 이동국은 두 번째 K리그 MVP에 선정되었고 시즌이 끝난 후 중동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오퍼가 와 진지하게 이적을 고려했으나 힘들 때 자신을 도와준 최강희 감독을 떠날 수가 없어 잔류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 조광래 감독이 경질된 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소방수로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 임시 감독을 맡게 돼 이동국의 선택은 약간 머쓱해집니다. 그래도 이동국은 전북에서 활약을 이어왔고 최강희 감독도 대표팀에서 이동국을 적극 기용했는데 이동국은 34살의 나이로 대표팀에서 8경기 5골을 기록했으며 소속팀에서는 무려 48경기 출장 34골을 기록. 와, 뭐야 이거. 무서워. 이러다가 이동국이 2014 월드컵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라와 레즈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고 박지성의 산책 세레머니를 재현했는데 팬들은 역시 사이타마 스타디움은 산책의 명소라며 통쾌해했고 마침 이 시기에 해버지는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터라 이동국에 대한 팬들의 호감도가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2014 월드컵 진출이 확정된 후 최강희 감독은 전북 현대로 돌아갔고 이동국은 8월 말 인대 부분 파열 부상을 입었음에도 40경기 출장 18골 6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홍명보가 이끄는 대표팀 명단에 이동국은 거의 포함되지 못했고 2014 월드컵 명단에도 들지 못해 이제는 진짜 월드컵과 안녕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 같았던 2014 월드컵이 멀어진 후 이동국도 슬슬 은퇴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2014년 8월 16일 전북 소속으로 100호 골을 넣는 등 40경기 16골 6개의 도움을 기록해 리그 우승과 함께 K리그 세 번째 MVP 수상자가 되었으며 슈틸리케가 이끄는 국가대표팀에서는 또 골을 넣기 시작하며 대체 이동국의 기량은 언제쯤 떨어지는 것인지 팬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저는 또 언제쯤 이 영상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듬해 41경기 18골 5개의 도움, 2016년에는 40경기 17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하는데 2017년 31경기 출장 10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 통산 200골을 달성했고 이런 활약에 2018 월드컵을 향해 가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며 아 이게 진짜 말이 돼 이게? 게임이야 이게? 또 이동국이 월드컵을 갈 수 있을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결국 40살의 공격수 이동국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에는 출전하지 못했고 소속팀에서는 45경기 17골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41경기 10골을 기록했는데 골을 만드는 기운은 아직도 건재해서 수원과의 경기에서는 노동건 선수가 걷어낸 볼을 얼굴로 넣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0년을 앞두고 42살이 된 이동국은 여전히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이 레전설 시리즈의 첫 현역 선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동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시련과 극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2 월드컵 탈락, 2006 월드컵 부상 탈락, 영국에서부터 성남까지 이어진 최악의 부진, 2010 월드컵에서의 물회오리 슛까지 보통 선수 같으면 좌절하고 쓰러질 만한 일들을 몇 번이나 겪으면서도 이동국은 다시 일어났고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아쉬움도 부족함도 많은 커리어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굵직한 시련을 겪고도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동국의 대단함을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2022년을 앞두고 또 좀비처럼 이동국 대표팀 재발탁론이 나온 것은 아닌지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잇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과 선수들의 이야기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